원나잇 스탠드 하룻밤에 불닭난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자기 맨날 많이 하고 다녔잖아. 아이 뭔 소리야? 저래. 아 나는 클럽을 원나잇 타러 갔어.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딴다. 그럼 여자는 따이 없다야? 쇼미라고 불편한 쥐들이라 톡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내려갈 수도 있는 외술 타깃터 굴종 불편스다. 그래야겠다. 불편 편살. 오늘 또 흥미로운 네. 아주 가볍게 이게 한 사발이 털어버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희연 씨는 잘 모를 텐데 원나잇. 아, 희연 씨는 잘 모르고 우리 제이 씨가 잘하는 주제네요. 예? 자, 너네 둘이 먼저 얘기해 줘. 서로의 경험을? 아니. 뭘 서로의 경험이야? 소리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세희야? 서로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옛날 뭐 맨날 원나잇 경험 프로 얘기하라고 하죠. 야, 그게 너 남자친구였어도 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옛날에 원나잇 한 얘기를 지금 옆에서 하게? 아, 없으니까. 내게는 봐. 너 있잖아. 없어. 저리 밖에 없어. 원나잇 한 적 없어요? 원나잇 상인데? 어, 자기 생각은 자기 맨날 많이 하고 다녔잖아. 아이. 뭘 하려는 거예요? 그래, 너 옛날에 많이 했잖아. 할려 하시다 못했다. 정확한 표현이죠. 저 현수 씨는? 너 한 적 없냐? 한 번도? 온라인? 네? 할 수가 없어. 왜? 야, 딴 사람 물어보세요. 너에게 막 이러고 방백적을 해. 근데 원나잇이 나쁜가? 나쁘진 않죠. 원나잇 나는 좋은 사람이거든. 미투. 사실 도덕적으로 나쁠 건 없죠? 그쵸. 이게 서로 동의해야 한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근데 되게 열려있는 편인 것 같긴 해.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20살 때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서로 이성을 되게 좋아하고 이성이 눈을 빨리 뜨는 인간들이라서 여긴 안 떴는데 왜 이렇게 개방적이야? 그럼 왜 개방적이야? 근데 저는 오히려 경험이 없어서 개방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처도 안 받아봤구나. 한번 해봤으면 맞아. 그거에 뭔가 아 이건 아니다 위험함이나 그런 걸 알텐데 아예 모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전 안 해봤잖아요. 많이 궁금하겠네. 그 원나잇을 뭔가 하게 되는 그 루트가 있어요? 보통 헌팅 클럽이겠지. 그쵸. 그래서 그게 이게 코로나 때가 사실 괜찮았던 것도 있어. 그러니까. 술집들이 닫고 하니까 방에서 뭐 적나라하게 딱 말하지 않아도 약간 돌려 말할 분위기대로 딱 흘러가니까 잘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코로나 시대 때면 20년도였으니까 야 환영이네요 아직. 코로나 때는 벌벌하시네요. 코로나 때는 그랬다 하더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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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일부러 만들어 사랑을 끝 떨어지는 말 좀 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할 소리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원나잇 하는 경로가 뭐 헌팅 술집 아니면 클럽이겠죠 거의. 사실 계곡 같은 걸로 와서 여행 계곡 그렇지 여행 스키장. 그리고 그런 걸로도 많이 하던데 해시태그. 그게 뭐야? 해시태그? 그러니까 만약에 어딜 놀러가 만약에 용평 리조트를 만약에 놀러가 그러면 용평 리조트를 해시태그를 해서 올려 그러면 DM이 와. 그러니까 DM 인터넷으로 아~ SNS SNS 오 어떻게 왔어? 카더라? 카더라 어디서 알았는데 출처원을 물어보지 마. 아, 너무 파고들면 아무래도 못해. 오늘은 출처 오늘은 다 카더라야 그럼. 오늘은 다 들은 얘기만 하는 거지. 카더라. 그러면 이제 다 괜찮다고 하니까 내 아들 딸이 원나잇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뭐 오케이 콘돔 사주고. 솔직히 아들은 괜찮지. 딸은 좀 그래.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식이 바뀌어야 돼. 근데 왜 그거 우리 예전에도 한번 쇼츠로 이거 난리 났었던 건데 왜 남자가 여자를 많이 만나면 왜 능력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여자가 남자를 많이 만나면 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런 이유는 뭘까? 나 이거 비유를 들었어. 하나의 열쇠로 모든 자물쇠를 따면 능력 있지만 자물쇠가 모든 열쇠로 다 열리면 뭐야? 그건 쓸모없잖아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 그걸로 비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열쇠가 될 수는 없는 건가?
여자가? 어. 남자를 여는? 그러니까 자체가 남자는 여자를 딴다. 그러니까 그... 아, 승부 좀! 딴다가 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여자는 따였다야? 그러니까 따였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애, 아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남자는 왜 어. 열쇠형만 하고 남자가 왜 들어가야 돼? 남자도 한번 열리고 싶단 말이야. 남자 어떻게 열려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다른 곳은 좀 그쪽이 없어요. 원나잇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원나잇 경험, 그러니까 성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누가 더 애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원나잇 경험 많은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 나도 많은 사람 여자로 대입해도 있는 것보다 여자 입장에서 100, 100번 하면 원나잇이? 헛단 거 그런 의도? 그런 게 그런 게 이상한 그 관념을 만드는 헛 아니 남자든 여자든 살이 그냥 닿으면 마찰이 너무 많이 돼. 남자도 깎여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더 이쁜 모양이 되겠지. 보석을 깎는 거네요. 보석을 깎아서 네, 다이아몬드가 나겠지. 보석까지. 나는 아직 다이아몬드 되려면 멀었다. 그럼 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 같은데. 희연이 너무 높게 사는 것 같은데 기둥을? 그런가? 어. 잘 안 보여. 실제로 아니. 잘 안 보이는데. 누가 뭐 저거 훔친 줄 알아 진짜로. 뭐래? 저 공신 줄 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잘못 들었나? 누가 내 X를 보면 저 공신 줄 안다고? 이제 그런 드립이 나와. 아니 근데 클럽이나 뭐 이런 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느꼈어.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 그 일단 거기서 음악을 즐기고 재밌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서 같이 놀아야 약간 이 바이브로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는데 음악이 시끄러워 나는. 그냥 X가 조금 강다는 소리 좀 DJ한테 부탁하고 싶어. 음악 조금 줄여달라고. 얘기 좀 하게 좀 줄여달라고. 맞아. 쟤는 말이 중요하다. 아니, 이거지 나 우리가 아, 지금 시간 안 통하잖아 말이. 어. 피지컬만 본단 말이야. 얘같이 생긴 애가 조금 더 수월해. 이러면 되겠냐고. 피지컬이 얄담맥혀. 현석 옛날 클럽 좀 아니야. 현석 친한 언니는 클럽 좀 옛날에 다녔잖아. 아 나는 클럽을 실제로 자주 갔어. 그러니까 막 진짜. 클럽에서 좀 원나잇 타러 많이 간단 말이야. 거의 안 나갔어. 아, 근데 내가 알기로도 그래. 클럽에서 뭐가 되는 걸 난 진짜 못 봤어. 클럽 갔다가 나가서 술 먹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 무슨 비율이야 씨발. 클럽 아무래도 족도 비싼데. 맨날 자고 있지 족도 비싸거든? 나는 그래서 왜 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치. 클럽에 그 있는 존재를 모르겠어 진짜. 클럽에서 흔들이 안 되니까 모르겠어. 되는 애들은 가겠지. 이게 너 시점에서 혼자 끝까지 남아있어서 모르네. 아직까지 돈만 청소할 때까지 있어서 대박. 허종이 되는 애들은 가겠지. 너만 안 가면 야지.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니까 같이 간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도. 그래? 아, 내가 있어서 안 되더라. 아 저 새끼 오늘 왜 껴가지고 눈치 없이 약간 이래. 여자들은 헌팅할 때 많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미묘한 신경을 들려달까? 근데 그게 족같아. 막 티내고 기분 나쁜 티내고 이런 거 진짜 족같아. 여자가? 자기들끼리 막 기싸움하고 이런 게 한 명 혼나서 삐치네 걔 풀어줘야 되고 걔 풀어줘야 돼. 바로 풀어줘야 돼. 아니면 또 망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제일 그 여기에서 발언권이나 이런 게 센지 이런 거 빨리 빠져. 있어 한 명씩. 얘가 놀자 그럼 노는 거고 아 가자 하면 가는 거고 가자 하면 가는 거고 그 대장이 있어 대장. 아~ 우리 어떻게 하면 대장을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막 해야 돼.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더니 잘생긴 애한테 대장 막 맡아라. 아 그래? 그래야 다음에 뭐가 되겠다 약간 이런 바이브가 있었지. 그리고 절대 3대3인데 3명 다 이쁠 순 없어요. 그럼 그냥 100인 100이. 둘은 근데 거의 예뻐 그러면? 이쁘다기보다는 그냥 한 명 어느 정도 되겠지. 근데 3명 다 이쁘면 거기 없어. 아니, 우리랑 안 놀아. 우리랑 안 놀아. 세 명 다 예쁜 애들은 세 명 다 괜찮은 남자들은 다 가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하자가 벌써 두 명 있어버렸네. 우리는 셋 중에 둘이 하자니까. 개그맨 한 명 있고, 잘생긴 한 명 있네.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했는데 나야. 걔네 속았다야. 아차 싶은 거야 이제. 재현이도 헌팅할 때 재밌었어? 그냥 뭐 광대였지. 얘 뻔뻔해가지고. 아 그래? 가가지고 내가 보통 폭탄을 많이 막아가지. 나는 무덤. 아, 친구를 위해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독 같은 경우가 뭔지 알아? 뭐? 이쁜 애 한 명 있고 별로인 애 두 명 있다 진짜? 내가 한 명 인생에서 마크했어. 제일 별로인 애. 내가 오늘 쟤는 진짜 안고 간다. 너네 오늘 분위기 한번 가보자. 근데
예쁜 애 한 명 두고 남자애 둘이 싸움 하는 거야. 아, 내가 다치겠네. 화장실로 아이 개새끼들아. 실제로 이런 경우 존나 많아. 난 지금 뭐라도 그냥 생각했다고 지금. 실제로 개새끼들아. 실제로 이런 경우. 야 빨리 화장실로 와봐. 누가 봐도 작전자로 가는 거다. 아, 나는 그치, 좀 눈치껏 자연스럽게 뭐 누군 남편으로 가는 척하고 누군 아저씨가 오고 잠깐 5분 동안 탁탁 할까? 이렇게 내 야 화장실로 와봐. 한번 다행. 기대해 보시세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너는 헌팅 술집 많이 안 가봤어? 딱 한 번 그린라이트 갔었다. 스무 살 때. 헌팅 많이 들어오지. 응? 나는 근데 남자가 나한테 헌팅 안 한다? 한나라고 갔다 왔다. 어디 헌팅 술집? 나 이제 존나 부끄럽다. 제일 나라 25살 때가 한창 우리 그래도 좀 탱글탱글하다고 느낀 나이였는데 존나 꾸미고 막 구두 신고 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우리가 어디 갔는데? 어디 갔거든? 우리 3번 갔어. 3번 헌팅 술집 3번에 가는데 아무도 안 와. 일부러 막 삼척 쳐다보기도 해보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이건 내가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 정확히 설명해주면 첫 번째 너무 사면 오히려 잘 못 가. 아니야 우리 아니었어. 우리 이 얼굴 아니야. 뭐 이 얼굴은 뭔데? 그럼 지금 너무 사람이야? 그치? 지금 남자야? 지금 어쨌든 튜닝을 하고 그건 아니 술집에서 제일 술집이 아 제일 허팅을 많이 가는 경우는 되겠다 싶은데 한 번? 이 정도. 아 진짜 헌팅 술집 가면 인기 제일 많은 스타일이야. 원나잇에서 헌팅 썰로 넘어갔는데 네. 아 원나잇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나잇 하는 건 싫은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랑 만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미 인성을 내가 좋다고 판단한 사람이면 나는 내로남불이긴 한데 내 여자친구가 원나잇을 해봤다 그러면 손가락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 또 할 것 같아. 그런 의도에서의 나는 원나잇 별로 그렇게 생각은 없는데 애인 있을 때 원나잇 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약간 모르면 상관없다는 이유로 원나잇 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그것만 아니면 사실 원나잇 자기 그거 원해서 하는 건지. 원나잇은 그렇습니다. 원나잇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원나잇.